현대 커밍스 엔진 유한 회사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자유경제구역에서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밍스사가 함께 설립한 현대 커밍스 엔진 유한 회사가 8일 대구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자유경제구역에서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갖고 건설 장비용 엔진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커밍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8천만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4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 장비의 핵심 부품인 고속 엔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오는 2016년까지 건설 장비 분야 매출을 약 10조 원으로 늘려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커밍스사는 대구의 동북아시아 생산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대구시도 세계 최고의 디젤 엔진 생산 기지를 유치하면서 기계 금속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